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그동안은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진행돼 왔는데요. 긴급 탈시설 지원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돼 장애인 당사자의 안전이 더욱 보장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.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. 장애인 거주시설 내 감염병 발생 시 긴급 탈시설 조치를 취하는 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. 지난달 25일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 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었습니다. 지난해 코로나19로 장애인 거주시설 내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해당 시설을 폐쇄하는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실시했습니다. 반면 시설 내 감염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등 방역 조치가 미흡하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. 이에 장혜영 의원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시설 거주자를 분산 조치하고 의료 복지 서비스 지원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.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설명입니다. 이 긴급 탈시설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더 이상 정부와 지자체가 법령이 없어서 못한다, 기준이 없어서 못한다, 이렇게 핑계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모든 시민들의 생명은 동등하게 존엄하고 동등하게 그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. 한편 장애계는 감염병 위험에 놓인 당사자들을 위해 지속적인 움직임에 나설 예정입니다. 복지TV 뉴스 박성룡입니다.